4월 셋째 주 알짜뉴스입니다. 이번 주엔 세계 PC 시장이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데요. 한 주간의 IT 소식 정리해보겠습니다. 전 세계 1분기 PC 판매량이 지난해에 비해 20% 넘게 증가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 인텔의 1분기 실적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는 소식도 있는데요. 중국 등 신흥국을 중심으로 PC 시장 수요가 빠르게 회복됐고 경기가 전체적으로 호전되면서 IT 분야 투자도 늘어났다고 시장조사업체 IDC와 같은 언을 밝혔습니다. 스마트폰 열풍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4월과 5월 중 새로운 스마트폰들이 대거 쏟아져 나올 전망입니다. 이번 달엔 삼성전자와 펜텍이 안드로이드폰을, 오는 5월엔 안드로이드폰과 윈도우 모바일 6.5 탑재폰을 출시하고 소니 에릭슨도 안드로이드폰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이 중 펜텍은 지난 14일 안드로이드폰 시리우스를 공식 발표했는데요. 퀄컴의 1GHz 스냅드래곤 프로세서를 탑재하고 지상파 DMB와 플래시를 지원합니다. 가격은 90만 원대로 오는 20일부터 판매를 시작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자체 개발 휴대폰 킨 시리즈를 공개했습니다. 킨1과 킨2 두 가지로 샤프가 제조했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중점을 둬 젊은 층을 타깃으로 한 것이 특징입니다. 슬라이딩 쿼티 키패드와 멀티터치, 4GB의 내장 메모리와 500만 화소 카메라를 지원합니다. 플래시와 실버라이트 구동이 안 되고 사용자가 애플리케이션을 별도로 설치할 수 없어 스마트폰이라 하긴 어렵지만 기존 메시징 폰과 경쟁 구도를 펼칠 것이라 예상됩니다. 블리자드의 스타크래프트2에 대해 게임물 등급위원회가 청소년 이용 불가 판정을 내렸습니다. 등급 판정에 대해 게임위 측은 최근 게임 과몰입 문제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많이 반영됐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 경쟁 게임 업체들은 안심하는 모습이지만 PC방이나 e스포츠에는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스타크래프트2 패키지 가격이 6만 9천 원으로 발표됐습니다. 출시 이후 온라인 다운로드 구매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부 소비자들은 예상보다 판매가가 높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스타크래프트 프로게이머들이 불법 배팅 사이트와 연계돼 승부 조작을 해온 사실이 드러나 e스포츠협회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아직 국내에 정식 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픈마켓을 통해 거래되던 아이패드 판매가 위법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이패드는 아이폰처럼 PC로 분류돼 전파법에 따라 전자파 적합 인증과 형식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방송통신위원회는 밝혔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해외여행 중 구입하거나 지인을 통해 들여오는 경우엔 따로 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아이패드가 출시 하루 만에 해킹된 데 이어 아이폰 OS 4.0도 발표 하루 만에 탈옥 동영상이 인터넷에 공개됐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아이폰 탈옥으로 유명한 해커 그룹 데브팀의 머슬러드에 의해 해킹됐습니다. 트위터가 검색 광고 도입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위터.com에서 특정 단어를 검색하면 검색 결과에 광고가 함께 나타나는 방식이며 이는 그동안 뚜렷한 인기에 비해 수익 모델 확보가 어려웠기 때문에 내린 결정이라고 공동 창업자 비즈스톤이 블로그를 통해 발표했습니다. 이 발표에 대한 업계의 반응은 반반이라고 IDG는 전했습니다. 오는 6월에 개최되는 2010 남아공 월드컵 중계권과 관련해 지상파 방송 3사의 분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한편에선 국민을 볼모로 하는 방송 3사의 지나친 이기주의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지난달 SK텔레콤이 도입한 초당 요금제 시행 결과 통화요금이 한 달에 9분, 즉 1,000원 정도 인하된 것으로 집계됐다고 한선규 의원실이 분석했습니다. 또 모든 통신사가 초당 요금제를 실시할 경우 연간 최대 3,900억 원에 달하는 통신요금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마우스로 화면의 숫자나 글자를 드래그해 비밀번호로 입력하는 개인 식별 프로그램이 국내 기술진에 의해 세계 최초로 개발됐다고 한국인터넷진흥원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동아일보가 전했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비밀번호 유출 위험이 컸던 기존 키보드 입력 방식을 대체할 수 있도록 시큐어 패스 프로그램을 개발해 조만간 상용화에 나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청소년들은 밤늦은 시간에는 게임을 하지 못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지난 12일 게임 과몰입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이에 대한 논란 등 여론도 뜨겁습니다. 박철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이번 대책은 게임 산업의 지속성장 기반 강화를 위한 것으로 그동안 오랜 기간 논의해온 내용을 바탕으로 마련됐습니다. 이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청소년 심야시간 접속 제한 제도의 도입입니다. 이른바 심야시간 셧다운이라 불리는 이 제도는
자정 이후 심야 시간대에 청소년용 온라인 게임에 접속할 수 없게 하는 조치입니다. 또 게임을 일정 시간 하게 되면 아이템과 경험치 획득 속도가 늦춰지는 피로도 시스템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부모가 청소년 자녀의 게임 이용을 지도할 수 있도록 하는 본인 인증 강화나 가입 여부 확인 등 관리 시스템도 도입됩니다. 정부가 발표한 이번 게임 과몰이 종합 대책에 대해 업계는 법적인 구속력이 없고 기존의 내용과 별반 차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게임 업체들 반응은 대다수 참여하겠다는 반응을 보이지만 자율규제이기 때문에 실제 참여 정도에 따라 향후 모습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넥슨이 자발적으로 3개의 게임에 셧다운제를 실시했지만 이후 셧다운제 참여할 업체나 그 대상 게임이 얼마나 확대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또 대다수 업체가 피로도 시스템을 추가하고 강화한다고 하지만 여러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 유저에게는 효과가 없을 뿐더러 일부 게임의 경우 피로도를 다 소비해도 게임을 계속 즐길 수 있기에 게임 과몰입 방지에 동참하고 있다고 보기엔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또한 과몰입 대책이 PC와 콘솔 게임을 배제하고 온라인 게임 중 MMORPG에만 초점을 맞춰졌다는 점에 업체별 형평성 문제도 일고 있습니다. 수많은 논란과 지적을 받고 있는 게임 과몰입 종합대책 발표에 향후 정부의 조치와 업계의 반응 등 앞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미디어잇 박철현입니다. 이번 주 소식은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